저 뭐 일곱 명 중에서 제일 착으로 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. 아이고 그래도 네? 그래도 힘들었어요. 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나도 요새 같이 청문회 한다면 나도 장관 저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. 그래도 옛날에 형이 다행이지. 아이고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야 그냥 이미 다 장관 도하시고 뭐 도하시고 유치감정 하셨으니까. 근데 요즘 같으면 정말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정말 일 잘할 사람을 이렇게 뽑는 적이 아니고 예. 이게 모든 걸 못되게 떨어뜨리는 제도로 청문회제가 작용되고 있으니까 아, 이게 참 그러니까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네, 그럼에도 본인에 대한 뭐 저게 아니라 온 가족들 다 빨가벗기니까 예예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청문제도는 이번에 중국 가서도 예. 뭐 저기 그 이제 의장실에서도 쪼겠지만 청문제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없이 다 공감을 해요. 100%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이렇게 되면 누가 저도 영향 있고 저런 사람들은 다 안 하고 그러면 인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인류 3류들 뽑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. 업무야 이제 옛날에 했던 업무들이니까. 그럼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뭐 하면서 문화부 그 공무원들이 서로 이제 하나로 뭉치고 좀 바라보는 예, 이 예.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. 그래 그게 있고요. 박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이겠대. 예, 제가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. 그럼. 네,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어떻게 일일이 다 모두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어줄 수 있나? 저희들이 예. 알아서 하고 예. 뭐. 큰 틀만 여기서 장관 잡아주는 건데. 예. 제가 이제 저는 가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보듬어 줘야 될 또 제가 있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옛날에 친정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을 누구보다는 잘 아니까 잘 떠다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회복하고.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을 안 가지나? 구현하는 길은 결국 일로서 그것을 보여줘야죠. 그렇죠.